최근 이라크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이뤄낸 LIG Nex1. 그런데 수출 소식 이후 천궁2 레이더와 발사대 등을 공급하는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반발했습니다. 가격과 납기 등에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나 측은 이라크 수출에 합의할 수 없었던 이유로 크게 두 가지 리스크를 들었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 마수드 이란 대통령이 취임 후 이라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총리와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며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란은 북한과 상당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라크 천궁 수출로 기술과 전술 등이 북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라크는 우리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 금지 9개 국가 7개 지역 중 하나로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 여기에 미군이 내년부터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방산기업 직원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이슬람 테러 세력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동유럽이나 다른 중동 국가와 달리 이라크의 재정 리스크도 우리 방산기업 입장에선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라크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신용등급이 몽골 케냐와 같은 B- 등급으로 의회 보수를 열흘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지난 2013년 이라크와 13조 원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지만 내전 등으로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올해 들어 간신히 사업을 재개할 정도로 이라크 내 자금 조달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라크 수출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힌 하나는 최근 방위사업청이 중재한 자리에서 LIG 넥스원과 천궁2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방산업체, 방사청 국방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폴란드라든지 여러 나라 케이스에서 드러나듯이 금융 지원이라든지 범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게 바로 방산 수출입니다. 하나가 말한 이라크 리스크에 대해 방사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